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회사 등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은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회사를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작업으로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회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회사 등록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은 각종 세무, 회계서식에 회사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제 설치를 하셨으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K랩 교육용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학습할 급수를 전산회계 2급으로 하시고 드라이브는 C로 합니다. 회사 코드의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학습할 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진 상사를 학습하고 싶다 그러면 영진 상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수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험을 봅니다. 수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수업용 프로그램 안에 회사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걸 설치하면 지금처럼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단에 저장 버튼이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교육용입니다. 즉, 시험을 보실 때는 회사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보이는 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시험이 실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회사 등록과 관련된 문제는요. 기초 정보 등록의 회사 등록 메뉴를 눌러서 풀게 됩니다. 회사는 시험 보실 때 하나 등록돼 있고요. 학습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입력된 정보를 보고 틀리게 입력된 거는 수정하고요. 입력이 안 되는 거는 추가로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실제는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시험 볼 때는 시간을 감안해서 미리 입력을 해 놓는 겁니다. 입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시험 볼때 하는 방법이고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는 이제 수업용이기 때문에 앞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급수 선택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정품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다르게 나옵니다. 그림이. 거기에 회사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구입했으니까 회사를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회사 등록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에 회사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코드 임의적으로 하나 쓰시고, 회사 이름을 넣고, 나머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다 입력하는 것입니다. 다 입력이 끝났다 그러면, 회사 코드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누르면, 그 입력이 끝난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회사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회계 2급 교육령에서 이제 급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공부를 위해서 급수를 선택하는 건데 시험 볼 때는 회사 하나가 미리 만들어지고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는 이제 교육용으로 하는 거고, 시험 볼때 이제 수업용으로 하게 되죠. 수업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기출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용으로 학습하고 시험은 이제 수업용으로 보는 겁니다. 수업용과 교육용의 차이는 데이터를 저장하게끔 하는 그 메뉴만 추가로 더 나오는 거고, 저장할 수 있는 메뉴만 추가로 더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했을 때 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에 교육용을 사용할 때, 실무 정품을 쓸 때나 교육용을 쓸때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은 회사를 선택하고 들어가는 거죠. 교육용에서는 이제 급수를 먼저 선택해 줘야 됩니다. 전산에게 2급. 그리고 데이터를 다 다운받으면 회사가 다 등록되어 있는데 공부할 회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확인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메뉴는요, 기초정보 등록에 있는 회사 등록 메뉴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코드 자리는 코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코드는 숫자 네 자리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리의 커서를 클릭하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해당되는 칸에 알림이 나와서 도움을 줍니다. 그럼 회사명 자리에 회사 이름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분이 있는데, 구분 자리에 학습을 하는 회사가 개인 사업자면 개인을, 법인이면 법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영리기업. 그 영리기업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래서 개인 법인 이렇게 선택하라고 구분란에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학습하는 회사에 맞춰서 학습하는 회사가 개인이면 개인 사업자 2번을, 법인이면 법인 사업자 1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급수에 해당되는 회사를 알아봐야 됩니다. 전산회계 2급 이 자격증의 회사는요,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외부에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도매, 소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물건은 부가세가 붙은 물건을 파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그 회사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학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회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산에게 1급으로 한 단계 올리면요, 회사는 법인으로 바뀝니다. 시험 보실 때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놨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법인으로 가끔씩 되어 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법인으로 나오면 개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미사용 자리의 사용 여부는 사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1번 회계연도에 보면 첫 번째 기수 쓰는 게 있습니다. 지금 7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7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연월일을 보시고요. 개업연월일이 속하는 해가 1기입니다. 그 다음이 2기, 그 다음에 3기 이렇게 돼요. 개업연월일이 2011년이다라고 그런다면 올해는 2017년이므로 7기가 됩니다. 이렇게 기수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회계연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입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회사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을 넘게 입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했다, 그 개시한 사업 그 달이 3월이다 그러면 회계연도는 이제 3월,
그 1일이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1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2기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험을 보는 회사의 그 지수는요, 1기, 최초의 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자로 내지 않고요, 사업을 최소한 1년 이상 한 사업자가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회계 연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1월 1일부터 회계 연도가 12월 31일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예, 사업자 등록번호에 대한 설명은 좀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 앞에 세 자리는요, 사업자 등록을 최초로 한 세무서 코드 번호입니다. 자,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세무서에서 부여합니다. 그 다음 게좀 중요한데요. 그 다음 두 자리 보이는 거 있죠? 이두 자리가 개인 사업자라면 1번부터 79번. 개인 과세 사업자한테 부여되고요. 만약에 면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다, 그러면 90번에서 99번을 부여받습니다. 만약에 법인이다, 그리고 그 법인이 영리법인이다, 그렇게 된다면 본점일 경우 81, 86, 87을 부여받게 되고, 지점일 경우 85번을 부여받습니다. 만약에 비영리법인이면 82번을 부여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자리는요, 일련번호입니다. 일련번호,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일련번호 있듯이 일련번호고, 맨 끝에 있는 이거 번호는 예, 검증을 하는 예, 페리트비트 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번호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점검하는 번호, 맨 끝에 자리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금방 볼수 있는데, 이 자리가 1번부터 79번이면 개인 과세 사업자 이렇게 되는 거고, 시험 보는과 관계없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면세 물건을 파는 면세 사업자다 그러면 90번에서 99번을 받게 된다, 이 정도 알면 돼. 이게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아니구나, 법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시험 문제 보실 때는 예,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이제 고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유형이 나오는데요. 옆에 과세 유형은, 과세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말하고요. 예,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 등록과 관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유형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세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가세 붙는 물건을 파는 사업자, 과세 사업자, 부가세가 면제된 물건을 파는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부가세 과세된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낼때그 신청서에 체크하는 부분이 이렇게 세 개가 있게 되고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나온 거예요. 자, 일반 과세자는 개인, 법인 둘다 예, 선택할 수 있는데, 간이 과세자는 개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물론 개인, 법인 다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가 개인 사업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과세 사업자 유형은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이건데요. 간이 과세자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에 사업을 해서 1년간 부가세 포함해서 물건 판 거, 그걸 공급 대가라고 그래요. 그 합계가 4,800만 원,
이거 외우면 돼요. 예.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미달. 시험은 이제 세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전산회계 2급에서는 관계없습니다. 좀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미달 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는 전산회계 2급의 회사는 일반 과세자로 해서 냅니다. 예.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해서 내므로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예. 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명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자 그 구분, 거 있죠? 거주 구분. 예,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 시험에 거주자로 나옵니다. 예, 대표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가 있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는 거죠. 사업장 주소. 예, 주소 입력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편번호까지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럴 때는 이 우편번호 누를 수 있는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하는 거고, 예, 직접 쳐서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 볼 때는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소를 쓰실 일이 있을 때 직접 치시면 돼요. 두 줄에 걸쳐서 쓰시면 되고요. 한 줄에 다 들어갈 수 있으면 한 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우편번호까지 넣고 싶다 그러면 우편번호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우편번호 검색창이 나오면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주소가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를 넣고 싶다면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를 선택하시고 그 주소를 골라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넣어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집원 주소를 넣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동읍면 집원을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볼때두개 중에 하나로 주소가 나옵니다. 주로 도로명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도로명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뭐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고르고 그 다음에 도로명을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건물번호 넣어주면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하면 되는 거죠. 선택을 하면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가로에 있는 집원 동까지 넣어줍니다. 시험 문제 받았는데 시험 문제에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가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우편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이렇게 이제 등록되어 있는 거고, 프로그램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 프로그램에 제시되는 그 시험 문제 제시됐는데, 시험 문제지의 사업자 등록 중에는 주소가 이만큼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틀린 걸 고쳐라 그랬는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업용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소가 이렇게 우편번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 중에 우편번호가 안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편번호를 지워야 됩니까? 그리고 가로에 있는 집원동도 시험지에는 안 써져 있던데요. 지워야 됩니까? 근데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거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아시겠죠? 예. 주소가 잘못됐다면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주소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고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이제 클릭해서. 예.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집원동 이렇게 입력돼 있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 중에는 집원동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 틀린 겁니까? 그러면 이 집원동 가로에 있는 이동뺀 나머지 도로명 주소 이게 다 맞다면 가만히 내버려 둬라. 예. 시험 문제도 이렇게 우편번호까지 들어가는 상태에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편번호 아예 입력하지 않고 직접 쳐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와요. 시험지에는 우편번호가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우편번호 안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문제 내는 출제자가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우편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넣어놨다 그러면 이 주소만 보고 확인해서 나머지는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시험지에 이렇게 가로열고 동의 안 써져 있어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주소를 직접 타이핑했다 그러면 그 주소가 틀리면 그대로 지우고 쓰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도로명 주소를 신주소라고 그래서요.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되면 신주소란에 요로 표시됩니다. 자, 올리도록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우리 회사가 있는 곳의 주소고요. 자택 주소라고 7번에 나오는데, 우리 회사의 사업주. 사업주, 예. 사장님이죠, 사장님. 사장님이 사는 주소입니다, 예. 이 주소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세법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세무에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사업장 주소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주소는 사업장 주소를 씁니다. 이 자택 주소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소득세는 자택 주소 관할 세무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두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소득세 신고할 때쓸 주소죠. 예, 이렇게. 시험 보실 때는 그 시험지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업태 넣고 종목 넣게 되는데요. 업태라 하면 뭐냐면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는 건가 그겁니다. 즉 제조냐 도매냐 소매냐 뭐 이런 거요. 시험에 나오는 전산회계 2급 회사는 개인 기업이고 도매 소매업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종목은 그 업태에서요. 업태에서 무엇을 판매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즉, 이 회사가 도매 소매하는데 가구를 도모 소매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주업종 코드는 세무 신고할 때 필요한 거고요. 시험하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소득 급여는 개인 사업자니까 사업 소득 이렇게 선택되게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이게 아무것도 입력이 안돼 있다 그러면 사업소도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이 안돼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그거하고 틀린 것만 찾아서 고치는 겁니다. 입력이 안된 거,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만 추가로 넣는 거고요. 시험지에 있는 것 중에서 계엄연호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도 두 개가 나오는데 시험 볼때 세무서는 이겁니다. 21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 사업장 주소로 부가세 신고하고 그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 주소, 사업장 주소에 속하는 관할 세무서를 21번에 넣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택 주소로 소득세 신고하는데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소득세 신고함으로 그 세무서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시험 볼때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수정 및 추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 중에 맨 밑에 보면 세무서가 나오는데요. 그 세무서는 21번에서 이게 수정하는 겁니다. 21번.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 예. 제가 시험하고 관계되는 것만 체크해 볼게요. 그것만 눈여겨보면 돼요. 예, 이거 구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과세 유형. 그 다음에 대표자명. 그 다음 대표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그 다음에 자택 주소. 업태, 종목, 그 다음에 계엄연휴일, 사업장 관할 세무서. 예.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시험 범위입니다. 자, 기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 사항이 있고요. 추가 사항은 업무를 보실 때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편하게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은 전자로 발행할 경우 이메일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럴 때뭐 6번 이메일란에다가 이메일 넣고 하시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에 그 이메일이 찍히게 됩니다. 예,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본상만 나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요, 예, 앞부분에 이거, 프로그램 설치하고 데이터 다운로드 하는 방법, 프로그램 시작하는 방법 설명 드렸습니다. 그 작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예,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업자, 그 사업, 지금 학습하는 예, 회사 등록과 관계돼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시험에 예,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회사 등록 메뉴에서 수정 및 추가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1번. 다음은 영진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예, 문제의 포인트가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여기에 있는 것만 점검하면 돼요. 여기 있는 것만. 이거 있는 것만 보고 여기하고 틀리게 되어 있을 때만 고치는 거예요. 아셨죠? 더 나머지 사항이 시험 보실 때 입력돼 있다고 했을 때, 더 많이 입력돼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은 볼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뭐 지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자, 그러면 회사가 영진 상사죠? 예, 이 문제를 이제 풀려면 영진 상사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영진 상사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처음에 들어올 때 예, 설명을 위해서 영진 상사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누릅니다. 지문에 따라서 이제 푸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보면 맨 위에 우리 회사는 뭐뭐뭐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예. 그래서 회사가 개인 기업이라는 걸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위에서 아래로 쭉 보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 돼 있죠? 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등록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예, 번호를 얼른 보시고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이름 좌측에서 봅니다. 맞죠?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표자명 보고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계엄연월일 나와 있죠? 예, 계엄연월일은 17번에서 확인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나오는데 생년월일 이걸로 확인합니다. 5번에서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나왔는데 사업장 주소가 어떻게 해요? 입력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틀린 자리를 알아냈어요. 주소가 입력이 안돼 있음. 주소는 시험 보실 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됨.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타이핑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우편번호까지 넣고 싶다. 그런다면 우편번호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명 주소 플러스 건물 번호에서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고르고 검색어에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 영등포로 78기사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길 돈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할 경우 자동으로 이렇게 주소가 알아서 처리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단, 시험 문제 풀때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됨 이렇게 나와요. 우편번호가 사업자 등록증에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문이 나옵니다. 근데 프로그램 우편번호 누를 수 있는 기능은 있죠. 그러면 시험 보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시험 볼 때까지 고려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예. 시험 볼 때는 그냥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옆에다 놓고. 이렇게요. 한 줄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시겠죠? 실무에서는 우편번호까지 넣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사업자의 주소 이렇게 나와 있죠?
사업자의 주소, 그 자택 주소 부분에다 넣어달라는 건데, 확인해 봤더니 등록돼 있어서, 입력돼 있어서, 경기도 부천시 온미구 종마루로 358번길 27-7. 예, 맞죠? 예. 내버려 둬요. 예.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프롬스 넣으면 이게 돈까지 들어가는데, 이 돈은 지우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거 맞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업태 보시고 맞아요. 그 다음에 종목에 봤더니 완군대 가구라고 되어 있죠? 이걸 고칩니다. 자, 그리고요. 영등포 세무서장 나온 거 있죠? 그 21번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사업자 등록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작업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있죠. 혹시 더 입력돼 있다고 해도 삭제하거나 시험 보실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한 거, 예, 6번 하고 그 다음에 9번 이렇게 작업했어요. 예. 자,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일 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고, 예,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번 복습하기 위해서 회사를 많이 설치해 놨어요. 자, 껐다가 켜는 게 아니라, 껐다 켤 때는 언제 하는 거냐면 급수 바꿀 때만 해요. 프로그램에서 회사만 바꿀 때는 같은 급수에서 회사만 바꿀 때는 회사 변경을 눌러서 바꿉니다.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회사를 바꿔서 연습해야 됩니다. 예, 한일 상사를 고르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한일 상사로 변경된 걸 확인하고 기초 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누릅니다. 자, 한일 상사 겁니다. 이번에 사업자 등록 중에 보니까 가로에 개인 사업자 돼 있죠? 예, 개인 이거 확인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중에는 일반 과세 이런 말은 안 써져 있죠? 이번에는 그 입력은 일반 과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 이렇게. 예. 시험은 일반 과세로 나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 보시고. 이제 틀리면 고쳐야 되니까 하나씩 보는 거죠. 회사 이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명 보고, 이렇게 넘어가죠. 계엄 연월일 확인하고,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에 있는 여섯 글자로 확인해요. 74년, 1974년 11월 8일, 741108 맞고, 그 다음에 주소를 봤더니 주소가 틀렸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주소가 틀릴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입력해 놓는 방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이럴 때 서울시는 맞으니까 다 지우지 마시고 백스페이스를 눌러 가지고요. 서울시 내버려 두고, 물론 타자가 빠르면 그냥 다 지우고 하셔도 돼요.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업태 맞고요. 그 다음에 종목 맞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세무서 봐야 되는데 마포 세무서인데 종로로 돼 있죠? 예, 눌러서 마포로 바꿉니다. 예, 마포로 바꿀 때 클릭하면 마포가 보이니까 클릭해도 되고, 혹시 안 보인다 그럼 여기다 글자를 치시면 돼요. 이 자리에다 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예,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써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시험 시간이, 한 시간인 관계로, 예, 다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게 맞지만, 회사를 등록할 때는 미리 내용을 입력해 놓고, 이렇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